배로 룸을 해주자. 가자! 둘, 셋! 이... 아, 김까지 드릴게요, 김까지 드릴게요. 아, 땡! 하남? 하남? 어? 정답입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전남 드래곤즈 퀴즈쇼를 준비를 했어요. 문제 난이도는 총 상중하 세 가지가 있고 단계마다 상품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하셔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신 분부터 오늘 전남 드래곤즈의 퀴즈쇼 시작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할 수 있을까요? 열상. 문제 난이도 지금 선택했어요? 상. 그럼 용기 있게 도전 외쳐주세요. 도전. 조금만 더 용기 있게. 도전. 도전. 상이 좀 어려운데. 자, 드래곤즈의 창단 연도는 몇 년도일까요? 1974년 11월 1일. 74년? 어떻게 믿고? 1994년 11월. 네, 11월 1일. 11월 1일? 아닙니다. 아쉽게도. 네, 다음 기회. 도전! 드래곤즈의 FA컵 총 우승 횟수는 몇 번일까요? 한 번이요. 한 번? 아닌데, 한 번 아니에요. 0번? 아, 저희가 그것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우승 횟수. 그러니까 창단하고 계속해서. 정답은? 0번. 0번. 아닙니다. 도전. 도전. 다음 중 전남 드래곤즈의 선수인 사람을 고르면 돼요. 자, 1번 화남, 2번 상남, 3번 중남, 4번 하남. 자, 정답은요? 1번 화남? 화남? 아닙니다. 아, 일단 형님이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집은 멀지만 매일 여기 매갱보다 오고 있습니다. 인물을 보여드릴 텐데 3초 안에 누군지 앞에 주셔야 돼요. 2초 안에? 자, 하나, 둘, 셋! 다 보겠습니다. 다 먹었다. 아, 다 먹었어요. 모자가 굉장히 특이한데 어떤 컨셉인가요? 저 네. 옛날에 롯데월드 가서 사가지고. 좋습니다. 자, 이제 한번 해주세요. 자, 드래곤즈의 현재 감독 이름은? 이정권. 이정권. 안 바꿔요? 아, 박수 한번 주세요. 자, 그렇다면 드래곤즈의 역대 감독 중 유일한 외국인 감독의 이름은 누굴까요? 클린즈만. 아, 중, 중이요. 중으로? 중으로 간다고? 인물 자신 있어요? 남자라면 한번 해보면 더 합니다. 그래, 남자. 왜, 왜 너 달려있잖아. 근데 이 친구 여잔데. 이 친구 여잔데? 갈게요. 자, 하나. 야, 이거, 야, 이거 다 같이 봐, 진짜. 몬타오, 정답. 자, 한 번 더, 한 명 더. 아, 너무. 자, 하나, 둘, 셋. 아, 야, 이건 나. 아, 땡! 아, 아쉽습니다. 아. 네, 다음 손님. 네, 어디에서 왔어요? 대한민국. 아, 대한민국에서. 아, 좋아요. 인물 퀴즈인데 자신 있어요? 자, 도전 외쳐주세요. 도전해. 도전. 자, 하나, 둘, 셋. 땡! 아, 아쉽습니다. 아, 조재훈 선수였어요. 형이에요? 네. 어, 좋아요. 자, 하나, 둘, 셋. 이. 아, 땡! 이성윤 선수였습니다. 아, 네네, 좋습니다. 다음 중 이장관 감독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오야, 나이는 맞지? 1번 36세. 네, 보기가 있어요. 2번 46세, 3번 49세, 4번 59세. 3번 49. 3번인 이유가 있을까요? 40대가 일단 두 개니까 그 네.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 중에서 많아 보이는 게 49살인데 조금 나이 들어 보이시는 건가요? 2번이요. 다시 한번 부탁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 명이니까 3번 하자. 네. 3번 49세! 땡! 정답입니다! 도전! 와, 좋습니다. 현재 드래곤즈의 주장 이름은 무엇일까요? 발디비야. 뭐? 아니, 네. 잘한 선수 말고 주장 이름. 고태원. 여기서 가르치면 안 돼요. 오케이. 고태원인데, 자, 그러면 부주장 이름 두 명만 되면 되거든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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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조.
아, 시간 초과로 탈락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발디비아의 별명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신대요. 아, 너무 쉽다. 네. 죄송합니다. 자, 1번 광양 예스. 2번 광양 예. 3번 광양 예슬. 4번 광양 예수. 자, 정답은요? 제 억양을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오버 안 한 억양. 1번? 2번? 2번 광양 예야. 아닙니다. 아, 중으로 이제 또 눈물 키칩니다. 자, 약간 쉬울 수 있거든요. 자, 공격해요. 자, 하나, 둘, 셋. UAE. 어, UAE 정답. 자, 한 문제만 더 맞추면 돼요. 하나, 둘, 셋. 박주원. 와, 정답. 오, 스토리. 9살이니까 또 쉬운 걸로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중 전남 드래곤즈가 하는 스포츠 종류는 무엇일까요? 축구. 네, 축구. 네, 일단 보기가 있는데 축구 정답입니다. 아, 바로 그냥 주관식으로 맞춰버리셨어요. 네. 8살이요. 광양에서 하셨어요? 네. 네, 좋습니다. 기다리도 어떤 거 하실까요? 상이요. 상으로. 상은 이번부터 이제 그 인물 퀴즈 3명으로 가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자, 하나, 둘, 셋. 발리리아, 유지야, 어? 최봉진. 와, 이건 줘야겠다, 진짜로. 축하드립니다. 아. 아, 네, 세레모니 한 번만. 세레모니 한 번 더 있어요. 아, 네. 자, 공 들고 이제 막. 화이팅! 공으로 이제 막. 친구랑 같이 하면. 아, 친구랑 하셔야 돼요. 네. 어떤 거 하실 거예요, 근데? 저 하루 할게요. 하루. 아, 친구랑 같이 하면 중도 괜찮은데. 중. 또 집단 구성. 네. 중 해볼게요. 중. 중으로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김정국인가? 전유. 아, 탈락 아쉽습니다. 네. 아쉬워요. 자, 다음 중 발디비아의 국적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자, 1번 대한민국, 2번 브라질, 3번 아메리카노, 4번 멕시카나. 2번. 자, 정답은? 2번. 2번? 브라질. 브라질 정답입니다. 아, 축하드려요. 네. 아버님 아셨나요? 예? 브라질 아셨나요? 예. 아, 알겠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네. 굉장히 똑똑해 보이는데 똑똑하신 편인가요? 아니요. 네. 하남 선수의 특징을 맞추시면 돼요. 자, 1번 172cm의 신장. 자, 2번 38세. 3번 250mm 발 사이즈. 4번 코스형. 자, 정답은요? 4번. 4번 코스형 확실하시나요? 아니요. 확실 안 해요? 바꿀 거예요, 그러면? 아니요. 아, 알겠습니다. 하남 코스형 정답입니다. 오, 맞췄다. 네. 아, 맞습니다. 문제 아이돌 어떤 거 하실 거예요? 제로 룸으로 주시죠. 네. 자, 하나, 둘, 셋. 조준 선수입니다. 아, 네, 좋습니다. 기세 좋아요. 네.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괜찮으시겠습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김범 그렇죠? 진 선수입니다. 꽈, 정답. 네, 축하드립니다. 네, 친구분이신가요? 예. 아, 좋습니다. 또 친구도 받아갔는데 받아가셔야죠. 예. 도전 크게 외쳐볼까요? 아, 도전! 자, 하나, 둘, 셋. 김용 김용재. 김용재. 김용수? 아닙니다. 아, 맞아. 아쉬워요, 아쉬워요. 한 번 더? 아니, 한 번 더. 아, 아쉬워요. 같이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축하드려요. 아, 축하드리는 게 아니고, 네. 아, 진짜로. 안녕, 지금. 가, 예뻐. 예, 니 분도 해. 14살이시니까 또 네. 어느 정도 좀 진행이 있으실 것 같아서. 없는데. 한번 같이 맞춰볼까요? 쉬울 수 있어요. 최성진 선수가 네. 김예성 선수에게 어시스트를 받고 얻어먹은 음식이 있는데요. 그 음식을 맞춰주신대요. 자, 1번 국밥, 2번 양꼬치, 3번 짜파구리, 4번 탕후루. 가장 비싼 거 먹지 않을까? 1번? 자, 정답은요? 그 4번? 4번 탕후루? 네. 그 선수들이 먹는 거. 선수들이 먹는 거야? 네. 자, 정답 바로 외쳐볼게요. 자, 네. 하나, 둘, 셋. 1번. 1번 국밥. 이유는요? 든든하게. 든든하게 먹을 것 같아서 네. 정답입니다. 오, 이거 하나. 고태원 선수 알아요? 고태원 선수? 네. 자, 그럼 고태원 선수의 나이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면 돼요. 네? 생각보다 네. 쉽습니다. 생각보다 쉬워요. 자, 1번 25세. 2번 30세. 3번 37세. 4번
40세. 2번. 2번 30세. 정답입니다. 축하드려요. 그리고 한 분 아닌 사람을 고르면 돼요. 1번 타이거 마스크 김태형, 2번 진공청소기 김남일, 3번 캐논슈터 노상래, 4번 슛돌이 이강인. 자, 정답은요? 이강인. 하나, 둘, 셋, 몇 번? 이강인. 몇 번이죠? 4번 이강인 정답입니다. 아, 네, 축하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